이거는 좀 반대로 생각하면 좀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양쪽의 루트를 씌우면 2.4는 루트 5.76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루트 5가 루트 5.76보단 작으니까 어딘가에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도 2.3은 루트 5.29이고요. 이 사람은 2.2는 양쪽에 루트를 붙였을 때 루트 4.84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라는 것은 루트 5.29보다는 좀 작을 것이고, 그리고 루트 4.84보다는 클 거예요. 즉, 루트 5라는 것은 2.2보다 크고 2.3보다 작구나라는 생각을 여기서 일단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자, 조금 더 자세히 다가갈까요? 그러면은 소수 넷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로는 와야죠, 눈길이. 여기로. 이런 거 좋네요. 루트 5는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시선이 이쪽으로 확 꽂히면서, 아,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좀 속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아,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지를 연습 한번 해본 거죠. 넷째 자리는 뭐지? 그래서, 아, 이거를 보라는 뜻이구나. 아하. 하고 연습한 후에 이해가 가면 훨씬 좋겠어요. 그래서 2.236이 루트 4.999 뭐, 댕댕댕 이렇게 나오는 거고, 2.237은 루트 5.004169 이렇게 된 거니까, 루트 5는 바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있잖아요. 루트 5는. 그래서 2.237과 2.236 사이에 있다. 그러면 소수 넷째 자리는 여기서 뭔가 좀 아리송하네요. 넷째 자리를 상상을 너무 많이 할수 있어서 여기서 넷째 자리를 못 구하겠는데. 아, 그렇다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요 사람이 조금 더 5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4.999니까 2.236에서 2.2361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루트 5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딱요 안에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넘어갈 순 없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랍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요. 여기다 색칠해 놓을 테니까 한 1, 2분만 이렇게 관찰하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쌤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2.236은 루트 4.999쯤 됐어요. 2.2361은 5.00014쯤 됐습니다. 그러면 루트 5는 네. 2.23 236 하고 0 땡땡땡 하다가 이게 1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2주 마서 1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정답이 넷째 자리가 0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내려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 연습은 루트 5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소수 넷째 자리까지는. 그래서, 아, 이런 건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고요. 두 번째 풀이는 거의 다온것 같긴 한데, 아직도 넷째 자리를 구하기에는 너무 간극이 크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한번 도달해 보았답니다. 생각이라는 걸 이리저리 해보고, 그 다음에, 아, 이쯤 되면 좋겠어라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랍니다.